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 중생이 필요합니다. 아직 중생하지 않으셨다면 중생하셔야 합니다. 중생하기 전에는 죽은 자입니다. 중생해야만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.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. 그래야 죄에서 떠나고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.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만 합니다. 그런데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오직 두 번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한 번 태어난 사람,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. 훨훨 타오르는 뜨거운 지옥불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. 거듭남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. 이 변화에 기초하여 다른 모든 은혜가 나타납니다. 거듭남을 통해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집니다. 거듭나면 그야말로 다시 태어납니다. 거듭나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사람이 원래 가졌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. 거듭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거듭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. 거듭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. 거듭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참으로 믿고 확신하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.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. 세상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. 거듭나지 않은 사람, 거듭난 사람. 그 중간은 없습니다. 오직 중생자와 중생하지 않은 자만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?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? 아니면 거듭나지 않으셨습니까? 어느 쪽에 속하셨습니까? 기도하겠습니다.